soy mil, yo soy el agua. Yo mismo soy el terror. Yeah. 동원이는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이거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거야? 죽게 하면 사귀어야 돼. 승현 씨, 신혜지만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와우. 아, 근데 김강규 씨는 어때요? 네. 워낙 뭐 이제 키가 많으셔가지고요. 네네. 너무 리듬감 있게 음악을 해석하세요, 몸으로. 네. 아, 아니, 그런 그래. 거 말고 어떠시냐고. 그래, 그래. 남자로서. 아, 좀 멋지죠. 멋지죠? 네, 멋집니다. 아주. 아, 네. 좋으네요. 네. 살사 말고 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까? 저도 탱고 하고 있고요. 플라멩고. 아, 탱고, 플라멩고 다 봐야 되는데. 네. 탱고 아브라소 정도만 보여줄까요? 어, 네. 그래, 그러니까. 네. 아, 맞아. 네. 탱고, 탱고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짝 붙는 춤이라. 오! 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이렇게 딱. 야, 이게 탱고야? 네, 이게 탱고. 이게 탱고야? 쉬워? 네, 쉬워요. 어, 이게 진짜 탱고 쉽네. 야, 아브라스 안 끼거든요. 네, 안 끼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러면 돼요. 그러시 아, 이게 탱고야? 네. 앞으로 네. 걸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밀고. 네. 오, 네. 야. 오. 나는 장동건 역할하고 싶은데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로봇스토리 이름 얘기해도 돼요? 우와 좋은데? 재판이 3년 걸렸어. 광규야 고생했어. 나는 달린다! 근데 그 우리 저 광규 동생이 아직까지도 결정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형이! 형이! 네. 아직도 장가를 안 갔다는데. 아이고! 야, 형이! 아들 4명제 중에 제가 막내고요. 아. 막내? 와. 네. 작은 형, 큰 형. 큰형은 30살에 일찍 가셔가지고 지금 조카가 22, 23살 이렇게 되고 됐고 그 밑에 형은? 그 밑에 형은 이제 49인데 네네. 아직 못 가셨죠. 49이요? 네네. 장유유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먼저 가셔야 어허. 제가 또 가고 하니까. 만약에 정말 좋은 분이 생기셨는데 네. 그래도 안 가시겠어요? 형 때문에? 가야죠, 가야죠. 가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전할 수 있을까? 저제. 아니 그리고 우리 작은 형은 네. 어릴 때 머리도 노랗고 그래가지고 동네 누나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브래드 피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아들 삼형제 가면 네. 큰형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항상 동네 아줌마들, 동네 누나들 희규거든. 규자 돌림이니까. 희규. 아이고 희규 왔나 이러고 우리 형하고 막내는. 거의 뭐 강규야. 아이고. 김강규 씨. 이거 누구예요? 김강규 씨. 예? 예. 김강규 씨. 야 정말. 정말. 아유 브래드 피트 오셨네. 브래드 피트요. 아 저분 형이에요? 형이에요? 예. 네, 아이고 그래요? 아유 구로동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 씨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정원해 주시고. 네, 어우. 야. 어머, 감사합니다. 아유, 선물 주셨어요. 스트레칭 8개더라고요. 아, 앉으시죠. 야. 아니, 아니, 어떻게. 아이고. 아니, 모르셨죠? 형님 나오셨죠? 아, 정말 몰랐어요. 기운이 안 좋아졌어요. 왜요? 야, 둘이 합치면 100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구루동에 사는 김강구 형 김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미남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핸섬하시고. 네. 네. 근데 안 닮았어요 두 분이. 네. 고맙습니다. 아, 전혀 안 닮았어요 진짜. 아니, 처음에는 저 동생분 힐링캠프 나가신다 그래서 안 믿으셨다면서요?
진짜 레벨 자체가 아니에요.